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타나샤 댓글 뉴스 황용진입니다. 박지선 아름다운 이야기. 지난 일이었죠.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했는데요. 같은 개그맨 입장에서 너무나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지선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요. 8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엄마는 아빠를 간호하느라 매일 병원에 가셔서 제가 두 명의 남동생을 챙겼다. 집안일 하랴, 동생 챙기랴, 공부는커녕 학교를 1, 2교시 놓쳐가며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왔는데 면담도 해주시고 급식비 지원도 해주셨던 국어 선생님은 제게 천사나 다름없었다. 그때 국어 선생님과 박지선님이 고려대 과 동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 얘기가 박지선님 귀에 들어가게 됐는데 박지선님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를 뒤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박지선쌤은 제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국어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박지선 씨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 A씨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고민이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쌤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하늘에서 두 쌤이 흐뭇해 하실 것 같네요. 미담이 참 많았던 지선 씨 꼭 좋은 곳에서 영면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일찍 떠나는 걸까?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꼭 기억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네요. 지선 씨 그곳에선 행복하고 아프지 말길. 여기 남은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볼게요. 읽는 동안 소름 끼칠 정도로 감명받았습니다. 박지선님과 친구분 다 천사시네요. 좋은 분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지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웃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줬지만 정작 본인은 우리들의 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박지선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아이디 천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저하고는 같은 방송사가 아니어서 친분은 많이 없지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박지선 씨가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